이죠. 혼동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연습하는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자, 혼동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요두개 이상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중복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또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겠죠. 자, 불필요하면 소멸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을 품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필요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이중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자가 뭘 보겠죠?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때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먼저, 자, 이런 상태라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냐면 저당권자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이중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요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돼 버리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도구 자체는 간단하게 기억하셔야지 문제 푸는 도구도 복잡하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이 광업권이 왜 혼동되지 않는지는 소유권 할때 말씀드릴 거고요. 점유권은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저에게 뭐가 인정되냐면 점유권이 있고요.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저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지, 점유권이 혼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78페이지에 점유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점유권의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몰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어.
자,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와 점유권은 구별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죠. 자, 78페이지 피시면 돼요. 78페이지. 오늘도 1대1 수업 하겠네. 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러지? 예.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이유를 본권, 뭐라 그러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이런 안경을 쓰고 있다.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다면 정당화시켜준 유인 뭐가 없는 거죠? 본권,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유권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때 틀리게 되는 이유는 점유권을 물어봤는데 소유권이 떠오른다는 게 좀 맹점이거든요. 따라서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재 이제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첫째, 점유 보조자인데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 보조자가 누가 있냐면은 뭐 가정부, 파출부, 점원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냐면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정부, 점원, 알바생이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 따라서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인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문제되는 게 있는데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꼬마가 엄마로부터 자전거를 증여받아서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는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 꼬마는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처, 와이프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와이프 처도 뭐냐면 독립된 점유자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뭐 부부가 지시명령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처가 뭐일 수는 없어요.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재판까지 하게 되냐면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라면 뭐가 될 수 없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조 뭐란 얘기죠? 점유자란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요? 처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도 독립된 뭐란 얘기죠? 점유자지 점유보조자인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죠. 그래서 교재는 2번에서 상속인의 점유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속인은 왜 그러냐면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따라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무엇도 상속됩니까?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죠? 간접 점유자죠. 일단 간접 점유자는 뭐냐면 개념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고요. 어떤 사람 말은 없냐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뭐 전세권 설정자, 뭐 유치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요. 일단 내용은 정반대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조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요? 간접점유자도. 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간접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예외 없이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다.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요. 또 소유권 할 때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한다. 그 점유도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 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점유와 관련된 것은 직간접을 불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뭐가 있는 사람이죠? 점유권 있는 사람,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에게 인도를 해주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갑은 임대인은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임차인은 당연히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자고
임대인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임대인과 같은 요 갑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임차인을 임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란 말을 쓰고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될 수 있냐면 충돌할 수 있죠.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증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간접 점유자는 이 점유보호증후권을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못하죠?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죠. 오로지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 을이 사는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병이 불법으로 뭐하고 있냐면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증후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증후권이 있으므로 침탈한 제3자에게 대해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1번 간접 점유자의 성립 요건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읽어보실 때 간접 점유자를 누구로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죠.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2번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 1. 점유보호증후권은 이거 잘못했네요.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죠?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맨 밑에 줄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게 원칙이고요.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의미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는 거죠? 침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을 스스로 병에게 양도하거나 을 스스로 병에게 넘긴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요거죠. 자,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을이 갑에게 뭔가 불법한 일을 저지르면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방해 제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서 점유의 태양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에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과실이죠.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건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한다. 다시니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악이고 평온하다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이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얘기고요.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요. 은비한 점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유과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요 좌측에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이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인데 조심할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왜냐하면 점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잖아요. 그럼 훔친 사람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훔쳤다면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자주고 남의 물건이 뻔히 알았으니까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은비고 그래도 무슨 점인 거예요? 그래도 뭐인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자 있는 점유자도 다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죠. 악의 점유자는 점유 보충권이 없다. X. 악의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 보충권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근데 교재가 이제 자주와 타주부터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입니다. 그러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필요할 텐데 우리 판례는 이 구별 기준을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은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이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면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인 거죠. 빌린 거니까. 다시 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 점이에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에요. 타인 소유물이어도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이고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처분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더라도 무슨 점인 거죠? 자주 점인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갖지 못하고요. 매도인에게 처분권, 소유권이 없으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데 소유권이 없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있는 무슨 점이라는 거죠? 차주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무효래도 자주점이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 다른 말로 뭐죠? 악이죠, 그죠? 악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다까지만 나오면 뭐예요?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뭐가요? 타주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다.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샀다. 그럼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고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무슨 점이죠? 자주점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그럼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주점유입니다.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이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냐면 타주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자주점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고 시도했다가 뭐죠?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패소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무슨 점이요? 자주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점유자를 뭐 했어요? 패소시켰다면 소유자가 뭘 했다는 거죠? 입증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되고요. 소송을 누가 제기했는지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자주점유였던 사람이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주점유자가 타주점유로 언제 바뀌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인도해줄 의무입니다. 만약에 점유자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어요.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죠. 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에게 뭐가 생긴 거죠?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 후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매도인의 점유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타주가 되는 거죠. 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누가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소유자죠. 그죠?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패소 판결 후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는 거죠.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이거죠.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경락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기존의 소유자의 점유죠. 자,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경락인에게 이미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기존의 소유자에게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경락인이 이전 등기한 후에 기존의 소유자 점유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일단은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고요.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타주에서 먼저 자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빌렸으니까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새롭게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은 매수인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라는 새로운 권원이 생겼다면 매매 계약 후에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자주로 바뀌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 집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쫓겨날 때까지는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으로 뒤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 좀 볼게요. 일단 4번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서 1번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자주냐 타주냐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1. 매매, 교환, 증여라면 자주점이고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 분묘기지, 명의신탁이면 뭐죠? 타주다. 근데 2가 중요하죠. 읽어볼게요.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취득했습니다. 그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매도인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인데,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뭐라고요? 알면서죠.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죠. 그럼 3번도 마찬가지. 3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타인 소유물이죠. 매도인 게 아니죠. 그럼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 샀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처분권, 아니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주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 뭐죠? 타준 거죠. 4번도 마찬가지죠.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 뭐예요? 타주니까. 4번의 뒷부분 보시면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뭐죠? 자주점유죠. 그다음 5번도 같은 말이죠. 알면서 하면 뭐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준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쭉 나열하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죠? 요 내용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넘기셔서 3번 해가지고 자, 첫 번이 나온 것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이 있다면 타주에서 뭐로 바뀌죠? 자주로 바뀐다. 1번과 2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뭐가 발생하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요?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 설명 안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양가로 4번의 3번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은 뭐죠? 매수인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의 개시 원인은 무슨 점입니까? 뭡니까? 매매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뭐겠어요? 자주 점유겠죠. 근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은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뭐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해제 후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 점유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 해가지고 추정적 효력 부분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